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실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평생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또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처럼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사사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식의 제사와 예배는 드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계실 곳,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 그것은 곧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아니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물이 있고 12절은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이웃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심지어는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또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은 누구입니까? 제사 제도를 제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다른 지파들이 그 분깃을 떼어 제사를 섬기는 레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19절에도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저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자신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오늘도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함과 동시에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능력과 권능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찾는 그 예배하는 자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더 선데이로 우리가 지킬진대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되 한 심령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또 섬기는 직장 위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피곤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새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몽골을 향한 우리의 선교사님의 가정,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복음 뉴스와 또 우리의 홈네스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월이 되었건만 아직도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히스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종들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이 있어 다시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